그가 먼저 나간 뒤 홀로 남아 리필을 정했죠. 커피를 기다리면서 잠시 화장을 꽂혔죠. 문득 지갑 속에 남은 그가 생각이 나죠. 잘게 조각낸 반쯤 남은 잔에 모두 털어버린 거죠. 아마도 그는 내가 지금쯤은 너무 걱정돼 미치게 저 자기가 버리고 상심한 그 나머지 혼자에 뛰어들진 않을까. 천만에요 멀쩡해요 난. 카페 나온 다음엔 이곳저곳 쇼핑을 했죠. 가장 화려한 걸로 옷도 하나를 골랐죠. 한참 돌아다닌 동안 차츰 허기가 졌죠. 생각이 났죠. 전화를 하자마자 금세 달려와준 거죠. 아마도 그는 내가 지금쯤은 너무 불안해 미치겠죠. 그렇게 떠난 후 살고 싶지 않았죠. 사람들이 이별한 뒤에 그 심정